어젯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는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함평 15mm를 최고로 장성 12.5, 광주 4.2mm 등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극심한 가뭄으로 일손을 멈췄던 농민들은 주말부터 계속된 장맛비에 물꼬를 내고 모내기를 하는 등 분주한 휴일을 보냈습니다. 우리 농민의 보약이 와버렸어. 그 없으면 우리가 먹은 거 반찬 같은 거, 깨 같은 거, 들깨 같은 거, 채소 같은 것도 어디서 나와서 그죠? 지금 보약이 왔다, 보약이.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은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오늘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라남도에 30에서 80mm, 지리산 부근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한반도로 접근 중인 제3호 태풍 남마돌은 소형급이어서 큰 영향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태풍 남마돌은 오늘과 내일 사이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거쳐 일본 쪽으로 빠져나간 뒤 열대저기압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